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새해 첫 주일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은 2017년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날짜가 1월 1일이에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100년 이상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첫 주가 1월 1일이 되는 경우 아마 극히 드문 현상인 것 같기는 한데 올해가 그런 해였습니다.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이듯이 변함없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년 감사예배를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2017년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방향에 우리의 몸을 실어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중심 문단은 24절.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연 문단이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꾼이 되어서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채우게 된 것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죠. 어떻게 일꾼이 되었느냐. 그것이 25절, 26절, 27절까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29절까지는 무엇을 목적으로 일꾼이 되었으며 그 일꾼됨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을 그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일꾼이 되었으며 누구를 위해 일꾼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일꾼됨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2017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로 설정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일꾼이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십시다. 24절을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 기뻐하는 사람, 채우는 사람.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채우는 사람. 무엇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무엇을 채워요? 고난을 채우는 사람. 그러니까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편하게 살고 싶으시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살고 싶어 해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싶어 해요. 다들 편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힘들지 않게 살고 싶고 그것이 꿈이에요. 고생하지 않고 편하고 힘들지 않게 살려고 오늘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복채를 내고 도와달라고 빌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목표로 하지 않고 괴로움을 기뻐하며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기뻐하게 되고 채우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수동형으로 말하지 않고 능동형.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직장도 쑥 좋은 데 들어가고 결혼도 평탄하게 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자식들도 뭐 남달리 뛰어나지도 못하고 직장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결혼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꾼이 뭐 저래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나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평가절하하기를 좋아합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네가 뭔가 부족하니까 네가 섬기는 교회가 조그만하고 성도들도 많지 않고 네가 하는 일이 잘 안 되지.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잘 되면 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결국 누구를 자랑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바울은 평생에 걸쳐서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 목적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나요? 28절. 왜 괴로움을 기뻐하고 왜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가 하면 그 목적은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뭐가 따라와요? 괴로움도 따라오고 고난도 따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뭔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 목적 때문에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목사라면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내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 몸에 고난을 채운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내가 성도들에게 양식이라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전해드려야 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고 소화를 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놓고 이 말씀일까 저 말씀일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오류가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드리는 그것이 뭔가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고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이 되겠죠. 책상에 앉아있는 것은 쉬울 것 같죠? 들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책상에 앉아서 집중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온갖 머릿속에 떠오르는 잡생각들 정리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 힘들 때 노동하면 힘든 일들을 잊어버린다 하잖아요. 근데요,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요, 이 자체가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잡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거 하다 보면 어느새 저 생각에 또 몰두하고요. 물론 거기에 집중하다가 보면은 그런 뭐 잡생각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생명의 양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것, 아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만약 제가 그런 괴로움을 기뻐하지 않고 고난을 채우지 않아서 세균이 감염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요리해서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지 않겠죠. 제 둘째가 이제 연말까지 포항에서 일을 하고 1월 2일, 내일부터 대구로 이제 살림집이 대구에서 이제 장만이 되고 이사를 하게 되니까 직장에서 1년간 마무리를 하고 늦게까지 연말이라서 많이 일을 하고 식사를 집으로 가서 못하니까 직장에서 식사를 했나 봐요. 피자를 시켜서. 그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 음식이 잘못됐는지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토하고 배 아파서 힘들어하고 어제까지 오늘 아침에 겨우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송구영신 예배도 못 나오고 오늘 아침에 겨우 정신을 차려서 왔어요. 내가 만든 음식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 음식이 되었다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죠. 내가 그만큼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 만큼 내가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데 유익해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지 않으면 그만큼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온갖 수고를 다하여 정성을 다해 키우듯이 그것이 괴롭고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 거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키워 자식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듯이 그런 괴로움과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2000년 전 사람이 오늘날에는 사람이 조금 진화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나요? 아니에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람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진 사람들이죠. 바울은 목회자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면에서 다들 목회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간단하게라도 나누는 것으로, 일터에서는 내가 묵상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목회자로서 삶을 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야 될것 같아요. 나를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 나의 주인이 누구며,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직무를 바울은 어떻게 받았다고 하나요?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마치 25절 하반절이 25절 전반절의 이유인 것처럼 번역을 해두었어요.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더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루기 위하여라고 제가 번역한 부분이 동사인데 부정사예요. 이루기야, 투. 이루기 위하여 내가 뭐가 되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과거 시제. 일꾼이 되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떻게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내게 맡겨주신 직무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박태현 집사님, 누구를 위해서 남편으로 세워주셨나요? 아내인 이효진 집사님을 위해서. 그래요. 내가 남편이 되게 하신 것은 나 혼자를 위하라고 하지 않고 아내 된 이효진 집사님을 위하라고 나를 이효진 집사의 남편으로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남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삶이 되어야 하겠죠. 바울은 이 소명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꾸로도 가능하겠죠. 나를 아내로 세우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누구? 남편인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나를 아내라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바울처럼 그걸 인식해야 될것 같아요. 나로 하여금 기업을 경영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위하여 나를 경영자로 세우셨을까요? 종업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갈 수 있도록 도우라고 나를 그 일터의 경영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 기업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나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하여? 경영자를 위하여. 그 경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나를 그 일터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나의 삶이 사명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뭐가 될까요? 교회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교회 이꼴 하나님 나라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나라만큼은 못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 세우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라도 갈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며, 바울은 그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7년도를 열었습니다. 그 첫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교회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나가 아니라 너를 위한 나가 되어서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그러므로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 있지 못하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네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나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찔렸어요. 보통 우리는 책임 전가하잖아요.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이 고생하고 있다고. 내가 사람 잘 못 만나서 이 고생하고 있다. 너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근데 바울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책임 전가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괴로움 당하는 것 기뻐하고 너를 위하여 고난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 못난 놈아, 자식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기 위하여 부모는 오늘도 밤잠을 설치며 아프면 아플 세라, 고민이 있으면 고민이 있을 세라 귀 기울여 그 고민을 들어주고 병원으로 약국으로 데리고 가면서 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식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그 자식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부모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했으면 합니다. 너를 위한 나의 삶임을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너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너를 위한 나의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24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 나를 위한 괴로움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는 마음으로 받는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면 내가 일단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나야 돼요.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돼요. 한 걸음이라도 걷기 싫은 게 요즘 현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아, 그 집에 어떻게 걸어가? 차 타고 갈까요? 자전거 타고 갈까요? 아, 귀찮아. 요즘 세상은 귀차니즘에 빠져 있잖아요. 가야 돼요. 가야 됩니까?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그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만 내면 되나요? 먹을 거리라도 옆에 간식 거리라도 있어야 되죠. 하다못해 요즘 커피라도 한 잔 있어야죠. 준비해야 되면 내 재정이 들어갑니다. 가다가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떡해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돼요. 그렇죠? 어릴 적 시절을 생각해보면 성탄절에 교회 연습하러 가야 되는데, 성탄 발표 연습하러 가야 되는데 중간에 숲이 있어요. 무서워서. 집에서 출발할 때는 이제 숲을 지나가야 되는데 숲 인근에만 가면 이제 준비해, 뛸 준비를. 요이 땅! 뛸 준비를 하죠. 손살같이 뜹니다. 마을이 나타날 때까지. 마을이 나타나면 그제서야 안도감을 쉬고 뛰는 걸음을 멈춰 걷습니다. 찬송하면서. 무서우니까 찬송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 발자국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하니까 내 발자국 소림에도 불구하고 누가 뒤에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 공포도 극복을 해야 돼요. 너를 위하려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제대로 받아줄까 아니면 거절할까, 그런 각종 어려움들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가야 돼요. 재정을 투자해야 돼요. 두려움도 극복해야 돼요.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줄까? 소심함도 극복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그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썼나요? 복음 전하러 갔다가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요.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라고 바울을 쳐다보기도 해요. 이제 저 죽었다.
때로는 밧줄을 붙잡고 성벽을 내려가서 도망가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해요.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해가지고 바울이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벽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고난이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는 완벽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울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는, 교회를 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그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표현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감당할 때, 괴로움을 기뻐할 때 어떻게 했나요? 29절을 가보시죠. 자,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한다 그래요. 수고한다. 근데 그 수고한다라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게 어떤 거예요? 현주야, 힘을 다하여 공부하는 건 어떤 거야? 언제처럼? 시험 직전에 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답을 딱 찾아냈네. 그래요. 시험 직전에 공부하는 것처럼. 평소에도. 평소에는 못하지 그렇게. 시험 직전에 힘을 다하여 공부하는 것처럼. 평소에도 힘을 다 힘을 다한다라는 게 그런 뜻이죠. 마지막 고비를 앞에 놓고 그 고비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고지가 바로 저긴데 시가 생각이 납니다. 고지가 코앞일 때, 저 멀 때 달려오던 마음과 고지가 코앞일 때 마지막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손가락에 피가 흐를지라도 기어서라도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열심.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힘을 다하는 수고가 그런 수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가 쉬워요? 언제만 가능해요? 시험 치기 전에만 가능해요. 시험 치기 전에만. 평소에는 그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 또 어떤 얘기를 넣고 있습니까? 또 다른 부사절을 넣고 있습니다. 뭔가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 힘만, 내 생각만 해가지고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누군가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 일이 해야 될 일임을 알 때 미련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 교대 근무가 쉽진 않습니다. 그죠?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을 하시고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여 집에 오셔서 11시 예배 시간 기다렸다가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능력이 없다면 아마 그 일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뜨거운 열정이 끓어오르게 되면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이가 아플 때 엄마들 어떻게 하나요? 담잠 설치죠? 엄마들 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밤새 아프면 옛날 같으면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시골이니까. 요즘 같으면 응급실로 즉시 달려갈 수 있지만 옛날 같으면 밤새도록 그 아이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남편이 이튿날 출근하는데 잠못 자면 실수할까 싶어서 아이를 등에 업고 밖에 나가서 밤새도록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가면서 지냈던 그 엄마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힘을 다하되 무슨 무엇 때문에? 모성애 때문에. 아이를 키워가려고 하는 그 모성애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것처럼 몇날 며칠이라도 밤을 새울 수 있겠죠. 수연이 그 마음 알겠어? 엄마가 돼봐서 두 아이를 키워봤어. 그래요. 이래서 수고를 다하여 바울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삶을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0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남은 시간 동안 이런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사명을 알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너를 아름답게 함으로 너를 온전한 자로 세움으로 너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새겨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바울의 마음을 옮겨 담아 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일진대. 그 마음 우리 속에 담아서 2017년도 한 해를 너를 위한 나의 삶, 이것이 나의 기쁨임을 다시 한번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